오늘은 제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언제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38장에서는 와서 잠깐 쉬어라 하는 주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을 받고 이제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동안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분들이 어디로 가셨나? 그래서 대충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길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왔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이제 아마 찾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서 내용을 보면은 계획하셨던 것만큼 충분히 쉬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하도 사람들이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히 쉼을 끝내시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백성들의 그 갈급한 마음, 그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새로이 등장한, 그야말로 그 시대로 봐서는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백성들은 정말 이전에 제사장들이나 관원들로부터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정말 마음속에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마음에 갈급하는 영적인 욕구, 이 마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휴식을 일단 또 중단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그 많은 무리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치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 같은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차마 피해서 계속 숨어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게 됩니다. 여기 시대소망 36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손에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 날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 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마 아침 시간부터 이 백성들과 예수님이 만났고 온종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또 저들의 마음에 큰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됐는데도 그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빨리 이제 끝내시고 좀 쉬시죠. 그래야 이 백성들도 가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좀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갈급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둔 채 그냥 가실 수가 없었고 또 그 배고픈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기가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아주 극렬한 배고픔을 경험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비록 하루긴 하지만 그 배고픈 군중들이 그냥 고픈 배를 잡고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빨리 보내가지고 저녁 사먹고 집에 가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 말씀이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앉아 있는데 빨리 보내가지고 이제 뭐 뭘 사 먹고 집에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다 이제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사다 먹일 수 있습니까?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제자가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드레. 참 놀라워요. 지금 뭐 만 명 이상, 최소한 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안드레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금방 찾아냈겠습니까? 아마 이 안드레는 조그만 일을 아주 깊이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조그만 아이가 하나 뭐 이렇게 뭐 보따리를 들고 오니까 얘야 너 그게 뭐냐 하고 아마 물었을지 몰라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점심 싸주신 거예요 하고 아마 들고 온 아이를 안드레가 봤을 것이고 그 아이가 어디쯤 앉아있는지도 이제 대충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알아보라 하니까 금방 알아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때 앉히실 때 그냥 앉히신 것이 아니고 한 50여 명, 40명 해서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혀놓으셨습니다.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 남자만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 축사가 그냥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이 음식에 복을 내리셔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까요? 네, 아마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떡과 물고기에 함께 하셔서 이것이 여기 앉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참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예언서를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계속 받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 주시고 제자들은 계속 받아다가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또 옆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누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떡이 돌아갔습니다. 그 5천명 혹은 만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까요? 곱해졌을까요? 이걸 더하기로 해야 맞습니까? 곱하기로 해야 맞습니까? 예, 이건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곱해졌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지혜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그저 양들하고나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양들하고 매일 있으니까 뭐 말도 제대로 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입도 이제 둔해지고 정말 이 자기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 정말 보잘것없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 40년을 별로 공부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지내면 거의 이 기능이나 이런 능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석이 있죠? 자석. 자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갖다가 대면 철부치가 들어붙죠? 자석. 이 자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철로 된 자석이 있고 연한 철로 된 자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강철로 된 자석은 본래부터 그 성질이 자석 성질을 가진 철이 있어요. 그건 이제 캐내는 것입니다. 천연 자석이에요. 천연적으로 원래부터 자석입니다. 이것을 영구 자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항상 이것은 자석입니다. 자석이고 그 남극 북극이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런 자석이 영구 자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구 자석은 항상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약합니다. 자력이 약해요. 그런데 연철로 만들어지는 자석은 이런 쇠붙이에다가 이 구리로 된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코일이 철사 같은 걸 이렇게 감아서 여기 이제 전기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면 이게 자석이 됩니다. 이 사용하는 철은 연철이라 합니다. 이게 자석이 됩니다. 근데 이 자석은 이 강철 자석의 약 20배 이상 자력이 세다고 그래요. 자석이 20배 이상 센 이제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전기만 빼버리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이게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는데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 자기 원래 모습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운 사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게 되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강철은 이렇게 해도 자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철이라야만 이 코일을 감을 때 자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할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비워지고 자기는 정말 무력하고 못난 죄인임을 느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 3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절대로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편리를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혹은 한 개인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경우에만 우리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고 당신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좀 민감한 반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여러가지 사랑과 섭리에 대하여 별로 깨달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한 반응,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그러한 필요를 돕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시련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말이 좀 복잡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재판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부잣집의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뭐 과외 선생 개인적으로 딱 두고 공부 잘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판사 된 사람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가난한, 정말 찌들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학도 하고 온갖 고생을 탁 하면서 파란만장하게 해서 이제 고시를 합격하고 판사된 사람하고 그 죄인의 마음이나 죄인의 상태를 다룰 때 전혀 그 판단력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흩어져 사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는 아주 소박한 음식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또 물고기 두 마리.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정말 내 말 듣느라고 고생했는데 한바탕 내가 차려놓을 테니까 하고 그냥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서 먹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이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사물에 대하여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로 아주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살면서 더 나은 것, 보다 풍요한 영적인 세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부모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굉장한 부자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뭐 몇십억 좀 유산 좀 받고 뭐 굉장한 부잣집에서 살았으면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어 썩어지는 것보다 조금 힘들지만 좀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 알고 영생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까? 아, 복이고 말고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를 만족해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네 가지를 뭐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에 무언가 하면은 사치, 허영, 과장, 과시. 이거는 우리 주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요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치하고 허영, 과장하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속성은 항상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치스럽거나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항상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솔직하고 소박한 것이 사실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곧 미국 대사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한글 선생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 당시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러 미국 대사관에 한글 선생으로 이제 취직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월급이 많았대요. 그게 보통 그 당시 대기업의 초봉이 한 15만 원 정도 될 때에 이제 그 미국 대사관의 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저런 수입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 됐대니까 굉장히 수입이 좋은 직장입니다. 이제 면접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학생 때 데모한 적 있죠? 그러더래요. 이게 미국 대사관이니까 거기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의 뒷배경을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간 적 있죠? 그러더래요. 네. 왜 데모를 했습니까? 거기 데모하다 잡혀온 데모 경험이 있고 데모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근데 대개가 다 이제 왜 데모했냐 물으면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뭐 막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본인은 데모를 안 하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선배들이 자꾸 좀 하자고 그러는데 맨날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시험이 300대 1이었대, 300대 1. 근데 자기가 합격했대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아주 솔직하고 소박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뭐 이렇게 포장하고 뭐 과장하고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개 이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만 일어난 이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손길이 끊어지면 하나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비와 공기와 햇빛이 끊어지면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봄에 보십시오. 봄에. 그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딱딱하게 말로 비틀어졌던 나무들이 새롭게 소생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적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받아먹고 그 한 끼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가슴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그 똑같은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은 떡에 교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만 명 이상을 먹인 떡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부시럭이 뭐 연줄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전체가 먹은 양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다 주워 모았습니다. 아, 뭐라고? 열두 광주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모아진 열두 광주리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쭉 먹다가 이렇게 부스러진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새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부시럭의 열두 광주리인데 그를 어디 통에 갖다가 잘 깨끗하게 버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개 양식을 거기 오지 않은 자기 가족들에게 갖다가 좀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광주리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한 줌씩 싸가지고 아마 집에 가지고 가서 이게 오늘 낮에 우리가 굉장한 역사를 봤는데 이게 그때 나온 떡이라고 말이야.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세적 필요를 위해서 제공하신 물질이 어떤 경우에라도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도 풍부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고 아주 전략하고 아주 깨끗하게 사는 그런 생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략하고 아껴서 남으면 베풀고 돕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취한다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368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구니에 든 떡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그 사랑과 섭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